이름이 붙는 데 있어서 후광 효과뿐만 아니라 정말 아예 그냥 내 어깨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김태희. 이게 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남자 김태희.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상윤 씨. 아, 내 딸 소영이에서 이제 팬심을, 여심을 뛰어들었. 아니, 그러니까 스펙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착해요. 첫째 인성이 잘 돼 있고, 두 번째 키가 크고, 세 번째 얼굴 잘생겼는데, 네 번째 서울대 물리학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말도 안 돼. 너무 잘생기고, 기럭기도 크고, 성격도 좋아요. 얼마 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상윤. 2007년 데뷔 후 국민 엄친아라는 별명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인기 종영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서 보여준 한 여자만을 위한 자상하고 반듯한 이미지는 실제 연인 사이에서도 그대로 비춰 많은 여심을 녹인 바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서로 지금 헤어지긴 했지만 남상국 씨랑 같이 택시에 나와서 이렇게 알콩달콩 챙겨주는 거 보니까 여자들이 녹지. 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냥 유희열 씨하고 친분이 있나 보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스펙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루시드 폴. 루시드 폴. 아, 이 사람은 거의 그 스펙 종결자예요. 서울대 나오고 스웨덴에서 석사 받고 스위스에서 박사 받고 논문 발표할 때 논문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간판 깨기 하러 다니고요. 학문계의 최배달님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버스 정류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음악 감독을 합니다. 화려한 스펙을 뒤로하고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간 루시드 폴. 특히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감정적이고 서정적이고 은유적인 시적인 노래를 하는 분이죠. 강아지 노래 알아요? 강아지하고 고등어가 유명해요. 굉장히 애잔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음악도 학구적으로 무지하게 잘하고. 그 우리나라 화학계에서는 거의 제왕 같은 인물이지. 이런 사람들이 좀 해야지 노벨 그 화학상을 받을 텐데.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이것도 음악으로 통해서 또 화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대단한 분이죠. 감성이 있어. 감성 있는 분. 좋았다, 오늘 처음 들었어. 오늘 안 살더라고, 잘.